안내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네, 줄여서 검블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검블류 6월 5일 수요일 첫 방송 예정인 네, 검블류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기대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그 궁금증이 해소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정재원 감독님부터 함께해 주신 많은 기자님들 또 내린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보감독 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귀여우셔요, 우리 감독님. 네, 그리고 또 우리 인수정 씨부터 맡은 역할과 함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토사이트 유니콘에서 서비스 부문장 역을 맡은, 베타미 역을 맡은 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우 씨. 네, 안녕하세요. 밀링 사운드 대표 박모건 역할을 맡은 장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포털사이트 업계 2위 바로에서 본부장 차연 역할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콘의 이사 역할, 송가경 역할을 맡은 전혜진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우. 우리 전혜진 씨는 평소에 웃음이 많으신데 지금 벌써 송인사님으로 빙의하느라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을 많이 뿜뿜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작발표는 괜찮습니다. 예, 조금 가볍게. 우리 감독님, 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시는지 궁금하신 게 많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또 소개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드라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궁금해요. 내가 궁금해요. 권도원 작가님한테 일단 대본을 4부까지 한번 받아서 읽고 제가 거꾸로 좀 물어봤어요. 작가님, 그래서 16부까지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작가님은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래서 저 또한 연출에 있어서 재미있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자 라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 재미를 추구하는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